안녕하십니까. 1942 중고차의 이성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차량 가지고 왔는데 왜 사야 되냐고요? 오늘 제가 80만원 할인했습니다. 최종 가격 2390만원에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42 중고차의 이성환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 기아 더 K9 3.8 GDI 휘발유 차량입니다. 플래티넘 등급에 21년형이고요. 20년 8월 주행거리는 지금 16만 4천 킬로대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구석구석 왜 이 정도 가격에 차를 살만한지 아니면 탈만한지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 낱낱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본넷 상태 그리고 라지에타 그릴 상당히 크죠. 상당히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라이트, HID 라이트 들어가 있고 무사고 차량이라 앞 범퍼에 도장 들어가는 흔적 외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휠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거의 80%대 트레이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더 부분 기스 하나 없고요. 운전석 도어 밑에 라인 크롬으로 쫙 뒷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좀 우아함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뒷도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 여러분들 이 차량 주유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뒷 휠 타이어 상태도 지금 한 90% 이상 거의 신품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고 유지비 처음에 이제 소모품 들어갈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부분도 보시면 앞범퍼 도장이 들어간 거는 제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라이트 상태, 핸다 상태, 타이어 거의 90% 이상 트레이드 상태 남아 있고요. 휠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휠 복원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백미러 시그널 리피터 뭐 이런 것도 살짝 스크래치는 살짝 있어요. 크게 눈에는 띄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수석 도어, 뒷도어, 외관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타이어 상태, 휠도 살짝 묻어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닦으면 닦일 것 같고요. 자, 뒤 핸다 부분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사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차들을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어려운데 이 차량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K9, 네, 더 K9이고요. 플래티넘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듀얼 머플러라든가 백미러가 아니고 센서, 후방 센서 그리고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고 크롬 라인까지 해서 정말 깔끔하고 이 차량은 그래도 관리가 상당히 잘된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라든가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털이개는 한 번도 쓰질 않았네요. 저건 제가 좀 이따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거의 짐을 이렇게 싣고 많이 싣고 그랬던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삼각대 있고 전동 트렁크 너무 부드럽게 닫힙니다. 네, 완벽합니다. 네. 자, 제가 탑승을 했고요. 오늘 70만원 할인해서 2390만원입니다. 80만원을 했습니다. 80만원. 자, 16만 5천 킬로 주행인데 차 상태가 3800cc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용해요. 지금 냉간시에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차량 상태, 엔진 상태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12인치 대형 앞에 액정,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작동되는지 한번 보면 네, 저희가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 모드 버튼 네, 비상 깜빡이 셋업이라든가 전원 버튼 네, 작동 잘 되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냉난방 통풍 시트 기본이죠. 전부 다 들어있고 열선 시트 주석까지 그리고 공조기 네, 공조기 에어컨 스위치 이 버튼으로 꼬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무선 충전하는 공간들
기본적으로 여기 드라이브 모드까지, 그다음에 전자식 변속기, 파킹.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동 잘 되고요. 실내 공간 너무 깨끗해요. 지금 영상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쪽은 조수석은 거의 탑승 흔적이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옵션으로 유보 내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개통해서 쓰시면 되고, 이건 이제 나중으로 하고,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선바이저 상태. 자, 이 위에 뭐 천장이라든가 시트가 약간 브라운으로 외장 칼라 다크 몇 그레이에 번째 정말 잘못 예쁜, 들었어요. 네, 막 얘가 설명을 듣는데 종료하고, 갖출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칼라라든가 실내 칼라 이렇게 맞춰서 가장 조합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뒷좌석에 탑승을 했는데, 이 차량은 지금 상품화는 다돼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상석입니다. 상석. 이 뒷좌석이 상석이라고 해야 돼요. 조절 전부 다 되고, 디스플레이라든가 이 뒤쪽에서 모든 걸 운전자가 조작을 안 해도 제가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콘솔도 USB라든가 상당히 안락하고, 그리고 이 차는 4년 동안 장기 렌탈 차량으로 쓰다가 이제 만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는 차량인데, 여러분 차 관리 상태가 너무 잘돼 있어요. 진짜 영상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너무 고급지고, 이런 데가 여러분들은 이차 한번 직접 오셔서 시운전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차량 3800cc V6 GDI 엔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뭐야, 이거 막 침수된 거 아니야? 그런데 엔진 자체가 약간은 이렇게 오염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정상적인 차량보다는 그래도 왠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요건 세척까지 다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1개월에 2,000km까지는 전부 다 성능에서 AS 되고 상당히 정숙해요. 차량 관리 상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저럴지 몰라도 엔진 속은 깨끗하다는 거 제가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엔진 상태 깨끗하고요. 무사고 차량이라 범퍼 도장 외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관리 상태가 너무 잘돼 있는 차량이고, 재원 정보 올려드릴게요. 21년형 20년 8월 등록입니다. 주행거리 16만 킬로대. 자, 성능 점검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범퍼 도장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K9 이 차량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빠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차량 금액을 대폭 할인했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 2,390만 원에 여러분들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저희는 수원에 있고요. 수원 도이치 오토 월드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